네, 이데일리 팀입니다. DGB 금융지주, 삼강 M&T, 동성화인텍, 대한항공, SK텔레콤, CJCGV, LG이노텍, 현대일렉트릭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진화생명과학, YG플러스, XM, 동국제강, LS일렉트릭, SKIE테크놀로지, 크래프톤, 하나솔루션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신한지주, NHN 한국사이버결제, 팅크웨어, 에이스토리, 나라M&D,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사마콘덴서, MI텍까지 올렸고요. 마지막 MTN으로 갑니다. 인선ENT, SO1, 초록밴미디어, 삼화네트웍스, 그리고 스튜디오드래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대성파인텍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관심주 확인해 보셨는데요.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YG 엔터테인먼트고요. 뭐 아시겠지만 글로벌 이런 엔터테인먼트 네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만큼 유명한 굉장히 그 대형 아티스트를 또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가장 조금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됐던 부분들을 조금 보자면은 이제 최근에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그 신인 그룹 트레저가 이제 입점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좀 성공을 많이 거둔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적 음반 판매량이 현재 100만 장 정도를 지금 넘기면서 이런 일본에서의 성공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인기가 많은 이제 블랙핑크 또한 이제 엄청난 지금 팬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BTS 다음으로 이제 높은 그런 음원 사이트의 청취수를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아티스트들에 대한 어떤 바탕으로 지금 엄청난 좀 성공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블랙핑크는 이제 위버스 입점 당시 이제 가입자 수가 벌써 100만 명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대형 팬덤들이 많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만약에 그 기존의 BTS가 보여줬던 어떠한 그런 팬덤의 수익화가 이제 블랙핑크에도 좀 작동을 한다면은 이제 2023년 통합 이제 위버스 내에서 어떤 그 광고 규모는 이제 한 2,600원까지 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우려하신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중국 아이돌 규제 권위를 예. 좀 있는데 사실상 제가 봤던 이제 실적에 영향을 가하는 게 이제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매출이 이제 비중이 5% 내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악재보다는 지금 누가 봐도 호재성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실적을 봐야 되는데 이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활동이 없었던 2분기에도 이제 약 매출액 이제 105억 원 정도 좀 나왔던 만큼 이제 컴백이라든지 뭐 솔로 대비가 3분기에는 더 가파르게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네,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신고점을 계속해서 좀 갱신을 해나가고 있는데 2012년에 이제 8만 원이 최고가였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은 충분히 거기까지도 정말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정말 끝까지 들고 가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서트가 많이 좀 열릴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사실 작년에는 거의 아예 못했다시피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앨범에 대한 어떤 판매량으로 굉장히 좀 많이 상쇄를 시켰던 부분이고 앞으로 지금 백신 접종률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콘서트라든지 오프라인 공연도 이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 훨씬 더 실적에 가셔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8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보합권으로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3% 이상으로 오르기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고요. 62,200원.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8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네. 굉장히 좀 뭐 킹덤이라든지 뭐 유명한 작품들이 네,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로 이제 넷플릭스 이제 작품 공급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른 이제 글로벌 OTT에 대한 그런 이제 공급처도 굉장히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실적도 전년 대비 약 11% 정도 상승하면서 굉장히 좀 준수한 그런 실적을 또 보여줬었고요. 현재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를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18편 정도를 또 기획하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한 3, 4편 정도 네, 넷플릭스에서 제작하고 이런 서비스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도 추가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부분만 봐도 우리가 이제 오히려 상반기보다 현재 하반기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하다. 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하면은 사실 명작이 네,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미 기업에 대한 작품성은 네, 대중들에게 좀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어떤 드라마 제작 발표와 그 횟수들을 본다면은 그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너무 과도하게 지금 하락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뭐 헐리우드 제작사인 이제 스카이댄스와 또 공동으로 현재 이제 코미디 시리즈를 또 한편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아마도 이제 애플 TV에 좀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지금은 터무니없이 좀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정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들을 봤을 때 아직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1%대 강세 89,80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의 연속 순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갈게요. 네, CJ CGV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이제 정책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실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로 이게 조금 실현이 되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것보다는 네, 기대감만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백신 접종률이 또 증가를 하고 정말로 그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외 영화관 시장은 당연히 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지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무적인 부분이 조금 정상화가 되려면 아마도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화관 수요가 갑자기 뭐 소위 말해서 대박나지 않고서는 이게 한 번에 이제 실적 회복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왜냐하면 2018년부터 지금 당기 순이익이 현재 4년 연속 적자인데 그 규모가 지금 1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에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도 메꾼다라고 보기에는 금액적으로 지금 너무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적자를 좀 피해갈 수 없겠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에 맞는 어떤 그 위드 코로나라는 테마성으로 단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정고점 부근이 이제 34,000원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주로서 위드 코로나 관련 주로서 단기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눌림목 나오네요. 1%대 약세고요. 29,200원의 흐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문가님의 관심주 차례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마트입니다. 네,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 줄평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단기적 악재에서 모두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많이 생겨났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3분기는 여전히 조금 실적이 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우리가 함께 지켜보자.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국민지원금 영향으로 할인점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같은 악재들은 이제 추석 이후로 지금 현재 정점을 좀 지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난해를 이제 빗대어서 보자면은 이제 재난지원금 영향이 5월 달에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때도 이제 5월 이후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석 연휴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재난지원금 지원 그 소진 속도가 더 이제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은 이제는 좀 날개를 달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최근에 이제 한 가지 모멘텀을 보자면은 이제 이마트에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어떤 그 지분을 추가적으로 지금 인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부터 이제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재 그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 가치가 이제 2조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일단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이제 이어서 스타벅스 글로벌 이제 탑 5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들 국가 중에서 사실 본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이제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었는데 이제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신세계의 경영 능력이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지금 20년 동안 거의 수천
3배 이상 또 증가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마트에서 이런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기업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마트가 이제 오프라인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매출액이나 이제 영업이익 쪽에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정고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만 1,500원인데 거기까지 넘어가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내년에 또 상황을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또 19만 1,000원까지 목표가 내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수는 뭐 지금 시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은 이제 저희가 저렴할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조정 나올 때가 오히려 분할 매수하기에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지금부터 14만 5천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내 분할 매집이 가능한 구간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3%대 낙폭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미끄러져 내리고는 있습니다만 15만 8천 500원 매수의 기회를 활용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목표가는 19만 1천 원 정고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